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재미 서비스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URL 창에 app.bigjemmy.com으로 일단은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빅재미를 사용하기 위한 웹페이지가 열리게 되고요. 우리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 빅재미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터넷만 되면, 인터넷만 되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하면 자기 PC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가지고 썼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PC가 없으면 그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클라우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인터넷이 되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것이 소프트웨어만 있냐? 그게 아니고 저장 공간도 내 PC에 있는 내 노트북에 있는 저장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저장 공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만 그런 게 아니고 저장 공간도 인터넷상 어딘가에 있는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되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내 저장 공간을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PC의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웹 브라우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빅재미는 이렇게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저희들이 제공한 아이디를 가지고 자,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우리 실시간 수업 시간에 공유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심플한데요. 자, 왼쪽은 튜토리얼이에요. 튜토리얼. 자, 빅재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 사용법에 대한 튜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 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영상을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가이드 사용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또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빅재미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는데 이세 가지예요. 템플릿으로 워크플로우로 시작하기, 저장된 워크플로우 시작하기, 새로 시작하기 해가지고 이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 빅재미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워크플로우가 이미 있어요. 이렇게 템플릿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이것을 재사용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 절차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는 방식을 템플릿으로 시작하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저장을 해놓고 다시 시간이 늦어서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또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장된 워크플로우고요. 자, 새로 만들기는 말 그대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시작을 하고 자,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리고 나는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이 저장 분석 공간을 저장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상단에 있는 저장 하드디스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 워크플로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워크플로우. 자, 설명. 나의 첫 번째 빅재미 워크플로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자, 저장됐죠?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내가 나가더라도 저장된 워크플로우로 다시 보여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되죠. 그죠?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 하나 더두 번째 워크플로우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
자, 데이터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저장. 그래서 두 번째 워크 플로우. 그죠? 두 번째 워크 플로우입니다.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을 하고 예, 저장했죠. 자, 그리고 나가더라도 내가 나가더라도 자, 저장된 워크 플로우에 보면 첫 번째 만들었던 워크 플로우, 두 번째 만들었던 워크 플로우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워크 플로우를 한번 삭제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워크 플로우를 만들었는데 이걸 삭제도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그 휴지통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워크 플로우를 삭제하겠습니까? 네, 확인을 해주면 내가 만든 워크 플로우를 이제 삭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워크 플로우도 삭제하고 확인하면 내가 만든 워크 플로우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워크 플로우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워크 플로우 생성하고 삭제하고 하는 거 일단은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코로나 일자별로, 날짜별로 코로나의 누적 확진자와 완치자,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분석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새로운 그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죠. 자,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기 전에 자,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데이터 자체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그죠?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기라는 왼쪽에 워크스페이스, 워크플로우에는 왼쪽 메뉴에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근데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이 데이터 파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쓸 수도 있고 빅제미 클라우드 안에 있는 파일을 쓸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테이블을 여기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빈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내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오픈 API라는 것은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 포털이라든가 API 서버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재료가 있으면 이제 손질을 해야 되죠.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재료가 있다. 데이터를 우리가 재료라고 하고 데이터를 손질을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전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료, 재료를 가지고 와서 씻고 다듬고 뭐 데치고 해서 이제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요리로 치면 그러한 전처리를 그러한 전 사전 작업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리를 재료가 준비가 되었으면 깨끗이 씻어지고 예쁘게 잘라졌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요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는 볶아서 하는 요리가 있고, 어떤 요리는 쪄서 하는 요리가 있고, 어떤 요리는 튀겨서 하는 요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분석 방법을 한번 하나씩 다쓸 건데 이번 학기는 이것을 다못 써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일단 회귀 분석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여줘야 되죠. 자, 어떤 요리들은 접시에 담아서 내야 되고, 어떤 요리들은 그릇에 담아줘야 되고, 어떤 요리는 냄비에 담아서 줘야 되고, 어쨌든 그 요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더 먹음직스럽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각화의 영역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클렌징을 하고요.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시각화를 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코로나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코로나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코로나 현황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 보이는 데이터는 빅재미가 이 실습용으로 이미 올려두었습니다. 클라우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에 없다라고 하면 사용자 PC 로컬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실습 중이니까 이 코로나 현황 분석이라는 데이터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파일 안에는 엑셀과 같아요. 파일이 있으면 그 안에 시트가 많이 있잖아요. 선택을 하고 거기에 보면은 타임 시트가 있습니다. 타임. 요 보면 쭉 내려보면 타임 시트가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우리 가져오게 됩니다. 자, 데이터 파일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내용에는 날짜, 시간, 그다음에 몇 명을 테스트를 했고 그다음에 음성, 그다음에 확진자, 그다음에 완치자, 그다음에 사망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몇 명을 테스트했는지가 나오고 몇 명이 음성이 나왔는지 나오고 몇 명이 확진이 되었는지 누적입니다. 다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 해제가 되었는지 이것도 다 누적이고요. 이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제 날짜별로 뭐라고요? 확진자도 궁금하고 날짜별로 그다음에 날짜별로 완치자도 궁금하고 날짜별로 몇 명이 죽었는지 사망자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는 필드가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일곱 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석하고 싶어 하는 데이터 필드는 그죠? 날짜 그다음에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 네개 필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공을 해야 되겠네요. 이걸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전처리에 가서 자, 필드 컬럼 변경을 합니다. 자, 내가 가진 데이터 6개, 7개 필드가 있는 데이터를 이제 칼럼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 데이트, 날짜와 그다음에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선택이 됐는데 자, 확진자 이 날짜를 그냥 우리 한글로 좀 쓰겠습니다. 날짜라고 고쳐주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그다음에 완치자, 그다음에 사망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한글로 나오죠. 데이터 영역이. 그래서 날짜별로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를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가공을 해가지고 네개 필드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필드 명도 바꾸고 그다음에 날짜의 경우는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적용하기 하면 이제 자, 원본 파일은 원래 재료는 이렇던데 우리가 전처리 작업을 컬럼 변경이라는 전처리 작업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드 명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면 되겠네요.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자,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라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라인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하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X축은 날짜별이고 Y축은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 하면
자, 이렇게 멋있는 그래프가 한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이 레전드를. 그래서 보면 쭉 보면은 2월 21일부터 2월 20일 경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급격히 3월 초까지 급격히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격리자가 완치자가 14일 정도 걸리니까 3월 초부터 이제 완치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비례해서 격리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워크플로우에서 라인 그래프를 두개 이상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 그래프를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날짜별로 확진자와 완치자만 나는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두 필드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 그래프 이름을 우리가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자, 완치자, 확진자, 누적, 확진자와 완치자. 날짜별 누적 확진자와 완치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인원수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쉽게 그려볼 수 있죠. 다시 워크플로우로 가서 내가 라인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막대 그래프도 그냥 추가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도 더블 클릭. 자, 막대 그래프도 X는 날짜에 확진자, 완치자만 해서 그래프 그리자. 좀 보기는 안 좋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좀 하고 싶은가 하면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례를 보여드렸나 하면 그 사망자 수에 대한 그죠? 연령별로 X축이 연령대가 되고 연령대별로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를 한번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저장해 놓읍시다. 자, 우리가 작업을 많이 열심히 해두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워크플로우로 저장해 놓겠죠? 자, 내가 열심히 분석했기 때문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면은 워크플로우 이름은 뭐로? 자, 날짜별 확진자 누적 확진자 완치자, 자, 그 다음에 사망자 분석. 이게 글자가 제한이 있네요. 그죠? 누적. 날짜별 확진, 완치, 그 다음에 사망자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더라도 자 저장된 워크플로우에 보이겠죠? 날짜별 확진, 완치, 사망자 분석 이런 식의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됩니다. 그대로 있죠? 네. 나가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영상에서는 연령대별 확진자, 완치자, 그다음에 사망자 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